이번 시간부터는 파워쉘 기본 문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제목을 해놓은 이유는, 제어문, 변수, 분기, 이렇게 하면 너무 딱딱해서 그냥 이렇게 제목을 넣어놓은 거고요. 사실 이거가 파워쉘의 모든 문법은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제 코드를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만의 코드를 작성하실 때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번 시간에는 제 원하는 명령어를 찾고 실행하는 방법과 그리고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우선은 원하는 명령어 찾기 실행하기 같은 경우에는 자, get help, get command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명령어에 부딪혔을 때 혹은 내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싶다고 했을 때,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명령어를 찾고, 그리고 그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쓰는 명령이 두 가지, 이 get command와 get help입니다. 사실 그 cmd라는 명령 같은 경우에는 요거 두개 명령만 알아도 사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 커스텀, 그리고 커스텀 그 모듈 같은 경우에도 이전 시간에 했던 파워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잘 체계화돼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포트한 다음에는 get command, get help 명령으로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사용법은 어떻게 되는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습에서 한번 해볼 거고요. 이제 인자를 보시면은 이것도 일단 한번 실습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변수 같은 경우에, 변수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여러분이 특정 명령을 실행을 해서, 얻은 결과를, 변수 또는 배열, 문자를, 이런 어떤 저장소에 저장을 해서 추후에 활용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변수, 문자열, 배열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변수 같은 경우에는 앞에 달러 표시를 붙이고, 변수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스크립트 언어의 변수 선언 방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인트, 캐릭터, 플롯 형태로 형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 사실 파워쉘에서 형을 별도로 이렇게 지정할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자동으로 다 인식이 되기 때문에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따로 필요하진 않는데 강제 형 변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문자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변수에 선언하듯이 똑같이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쌍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줘야 된다는 점이 하나 차이점이고 그리고 이제 히어 스트링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줄 문자열뿐만 아니라 여러 줄의 문자열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혹은 이렇게 여러 줄의 그 문자열이 각각의 한 줄이 명령어일 경우 이거를 명령어로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스크립트 블록으로 처리를 할수 있다는 점이고 이것도 이따 실습에서 한번 해볼 거고요.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cmd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면은 대개는 그 배열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컬럼이 있고 로우가 있고 그 중에서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출력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배열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제 cmd에서 명령어 실행 결과를 이렇게 배열로, 변수로 넣으면 이게 배열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직접 선언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b라는 배열이 생성되고 그 안에 1, 2, 3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시스템에 선언된 모든 변수를 볼 수도 있고 변수를 다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할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마찬가지로 윈도우 7을 열어두신 다음에 자, 파워쉘을 실행하시고요. 이전 시간에 했던 get process 명령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get 프로세스를 하면은 현재 이 시스템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명령어 하나만 치고 하는 기능이 다일까요? 네,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리고 또 아니 또 그리고 또 프로세스 관련된 어떤 명령어가 이것만 있을까요? 또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자, 지금 이 파워쉘에서 제공하는 명령어 중에 프로세서 관련된 명령어가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get 커맨드 하셔가지고요. process 이렇게 해주시면은 프로세스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다 나오고요. 뭐 이런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cmdlet과 function이 되겠죠. 지금 functio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파워스플로이 모듈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세션을 다시 껐다가 다시 한번 파워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get 커맨드 하시고 프로세스 에스터리크 해주시고요. 프로세스 그 앞뒤가 물론 이제 사실 이렇게만 해도 되긴 해요. 왜냐하면 요거는 명사고 그 cmdlet의 구성이 동사 짝대기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네, 이렇게 양쪽에다 에스터리크 표시를 해주면 프로세스로 시작하거나 프로세스로 끝나거나 가운데 프로세스가 있는 명령어들은 다 찾아줍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이제 펑션은 다 지워졌죠. 애플리케이션인데 애플리케이션 이건 하나의 DLL을 지칭하는 것 같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cmdlet 명령어예요. 그럼 여기서 cmdlet 명령어만 걸러내 볼게요. 커맨드 타입 cmdlet 하시고 프로세스. 자, 이렇게 하시면은 프로세스랑 관련된 명령어가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 인걸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명령어를 다 실행해 보진 않을 건데, 이제 get process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정보를 조회하는 명령어고, 아까 이전에 실행했던 명령어잖아요. 이걸 찾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아야겠죠. 이게 옵션도 엄청 많고. 그러면은 그거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get help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get help 하시고 get process 하시면은 이 get process에 대한 설명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로컬 또는 리모트 컴퓨터에 실행 중인 프로세스 정보를 가져온다라고 돼 있고 뭐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이 명령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좀 애매해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 옵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자세하게 알려면요. 디테일드를 옵션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위에 있는 것처럼 get help 대문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저는 이제 좀 과독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detailed라고 하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 텍스트가 나오고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이 명령어에 필요한 옵션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나오죠. 그래서 get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 이러한 옵션들을 주면은 좀더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주목하셔야 될게 예제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디테일드로 보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다가 examples라는 옵션을 주면은 예제만 딱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자, 그냥 get process 하면은 프로세스 목록이 뜨고 뭐 이렇게 출력 방식, 원하는 프로세스를 선택도 할수 있다. 뭐 where object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설명할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명령어를 실행하고 옵션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거 그대로 쳐보시면은 쳐보시면서 아 이렇게 필터링을 할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만약에 가장 먼저 일단은 어떤 명령을 실행하고 싶은지가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 명령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할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행위가 정해지면 그 행위에 맞는 키워드를 가지고 get 커맨드 명령을 통해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실행하고 싶은 기능을 먼저 명세를 해야 될 거고 get 커맨드 명령어에다가 애스터리크로 기능 이름을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서비스 관련된 그 명령어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애스터리크 서비스 애스터리크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명령어를 찾았다. 예를 들어서 get service라는 명령어를 찾았다고 하면은 get help get service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full 뭐 detailed 뭐 examples 이런 식으로 제 옵션을 줘가지고 이 명령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예제도 볼 수 있고 변수들의 그 어떤 변수가 필요한지도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get help 같은 경우에는 좀 유용해요. 저도 이제 그 사실 get 커맨드 명령어로 검색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get help를 가지고 명령어 검색하는 것도 좋아하는 게 아까 했던 것처럼 get 커맨드로 원래 그 이제 형식에 맞추자면은 원래 정석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그냥 get help를 똑같이 하시면요. 자, 이게 차이점 뭘까요? get 커맨드를 하면은 이거에 대한 description, definition을 볼 수 있는데 definition은 사실 명령어 실행 관점에서는 큰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get help 명령어로 명령어를 검색해 보면요. 여기 시놉시스라고 해서 이 명령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get process 같은 경우에는 get process that are running 이제 local 이렇게 아까 처음에 도움만에 봤던 이 명령어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시놉시스 요약 형태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석은 이거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get help를 가지고 명령어 검색도 하고 get help로 제 검색한 명령어를 그 실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명령어를 찾고 그 명령어의 사용 방법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변수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3번이고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변수 사용하기. 자, 변수는 달러를 붙여주고요. 뭐 변수 이름을 해주고 그냥 1 이렇게 선언해주면은 숫자 1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고요. write host라는 명령을 통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네. 똑같고. 자,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요. 그, 이렇게 변수 하나만 적은 경우에는 이제 write host 명령을 쓰지 않고 이렇게 변수만 입력을 하면은 해당 변수 내용만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데 write host를 이용을 하면은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요 형식에 맞게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write host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잘 만들어진 모듈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요건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뭐 스트링을 선언할 수도 있겠죠. 뭐 스트링을 얘기하려면은 hello world 그러면 스트링 이렇게 하면은 hello world가 출력이 되고요. 다시 숫자로 돌아가서 자, 1 더하기 1은 어떻게 2가 들어갔죠? 자동 연산 처리돼서 그 결과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곱하기 나누기 뭐 나머지도 다 똑같이 처리될 거고요. 될 거고 자, num이 2죠. 그리고 num2가 뭐 4로 선언을 한 상태에서 num 플러스 num 1을 하면은 제가 변수를 안 적었네요. 자, 자동으로 2% 2 더하기 4가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 아까 스트링에 hello world를 넣어놨잖아요. 그럼 스트링이랑 num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게 자동 스트림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열을 합치는 게 되는 거죠. 문자열 합치는 결과가 되고, 그러면 여기 스트링에다가 인트를 한번 강제로 부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이제 스트링에다가는 스트링은 숫자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소수점 값을 선언 한번 해볼까요? 자, 플롯인데 1이 뜨죠? 근데 나는 소수점을 표현하고 싶은데 1이 뜬다는 거는 지금 현재 이게 인트 값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get type 함수를 실행해 보면, 자, 여기는 지금 더블인데 출력되는 거는 1로 출력이 되죠? 그러면 얘를 이거를 다시 한번 선언해 볼게요. 플러스 1.0 말고 1.1로 한번 해 볼게요. 아니면 1.1이 다 자동으로 출력되고, 아까 이제 1.0은 0은 자동으로 그냥 없애고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제 플롯이 1.1이고요. 인트가 1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인트 플러스 플롯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게 자동으로 플러스로 바뀌어가지고 2.1로 더해지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계산하기 싫다. 나는 무조건 인트로 뽑아내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은, 이제 플롯 형태의 변수가 바로 인트로 변환이 돼서 이렇게 결과가 2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스크립트 언어를 하나라도 다뤄보신 분이라면은 그게 아마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형변환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 result, get process 결과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첫 시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result 변수 안에 get process의 실행 결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얘의 형은 뭘까요? result에서 get 얘는 어떤 데이터 타입일까요? 보시면은 시스템 array 배열 형식으로 들어갔고요. 네. 이게 배열 형식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컬럼이 있고 로우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컬럼을 뽑아내고 로우 값을 뽑아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걸어가지고요. 그리고 뭐 하나만 출력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출력할 수도 있고 뭐 10개를 출력할 수도 있고 뭐 특정 이름을 가진 프로세스만 출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출력을 하는 방식, 그 뒤에서 이제 아마 이거 다음 강의가 될것 같은데, 출력 형식을 마음대로 바꾸는 그때 요 변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조작을 하면은 이 변수에서 원하는 값만 뽑아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은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자동으로 array라는 그 타입이 할당된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트링 같은 경우에도 아까 스트링이 뭐 abc라고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스트링이 들어가고, 타입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시스템 또 오브젝트 개체네요. 네, 이름은 스트링이고요. 요거는 이제 아마 단넷 그 형식을 따른다고 보시면 알것 같고요. 단넷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단넷을 따르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히어 스트링도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히어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골뱅이로 감싸줍니다. 골뱅이 따옴표 하시고, 뭐 get process 하고, 뭐 hello world 하시고, 또 다시 골뱅이로 감싸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here string에 이렇게 두 줄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근데 단순한 스트링이라면은 사실 여러 줄뭐 도움말 같은 거라든가 어떤 출력 결과, 예를 들어서 뭐이 툴을 실행했을 때뭐 이렇게 나오는 어떤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출력할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명령어로 실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어 스트링을 스크립트 블록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인보크 커맨드라는 게 있어요. 요 get help로 한번 볼까요? get help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invoke로 볼게요.
보시면은 인보크 커맨드라는 게 run command on local or remote computer. 그래서 어쨌든 명령어를 실행하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voke 커맨드 하시고요. 스크립트 블럭이라는 거에 명령어를 보낼 수가 있어요. get process.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실행할 수도 있어요. 또는 get process 다음에 get service까지 여기에 이제 세미콜론으로 한 줄 한 줄을 나눠주고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명령이 한 10줄이고 20줄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블럭에 다 넣을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이제 그거를 그 스크립트 파일로 만들거나 지금은 근데 스크립트 파일을 설명 안 드렸으니까 요거를 하나의 변수로 만들 수가 있어요. here. 근데 아까 그 here string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형식이 보시면은 스트링이고요. 이거는 스크립트 블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스크립트 블럭을 보내고 싶으면은 here string을 스크립트 블럭 형식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here는 보시면은 자, 스크립트 블럭 형식이고 땡땡 create 하신 다음에 here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이 here 스트링을 이 스크립트 블럭 형식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here 스트링의 형식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시스템 오브젝트의 스크립트 블럭으로 형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얘를 딱 실행해줘 버리면은 아까 처음에 선언했던 그 결과 get process랑 그 다음에 hello world를 출력하는 명령어가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 변수는 뭐 해시도 지원을 하고 뭐 포맷 스트링 같은 형식을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긴 문자열이 있으면 이거를 뭐 그 여러 문자열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이냐, 그리고 뭐 소수점으로 출력할 것이냐 날짜 형식으로 출력할 것이냐 이런 그 옵션들을 여러 가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포맷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하기까지 좀 불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 예제로 보시면은 제가 이건 그냥 실행은 하지 않고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요 명령을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 명령을 실행하면 한번 해볼까요? 복사하시고 자, 다시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요 두 줄밖에 안 떴는데 요 밑에 만약에 내용이 있다면은 이제 요런 내용이 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요 F 옵션입니다. 요게 이제 그 포맷 스트링 옵션인데 내가 어떤 텍스트를 받으면은 그 텍스트를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 예제는 그냥 간단한 예제니까 요거 보시고 뭐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를 주는데 첫 번째 인자는 요렇게 요 헤더 값이고 두 번째는 요런 값이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는 report for today를 출력을 해주고요. 그대로. 그리고 new character를 내린 다음에 두 번째 인자 요게 헤더의 길이만큼 짝대기를 끄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출력 형식이 맞춰져 있는 거고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참고로 보시면 되시고요. 나중에 스크립트를 분석하시다가 이 포맷 스트링이 나오면 그때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변수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명령어를 원하는 명령어를 찾고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과 기본적으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이게 전부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작성하시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만 설명드린 거라는 점 다시 한번 유념하시고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